과정에 지금 뼈대인 상권 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 여 건, 드루킹 댓글 8,840만 건, 현직 경남 이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도구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식을 내려보셨습니다. 우회민주주의 파괴도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방위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낙백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유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에 눌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 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개했습니다. 정당 간의 약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투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개파우스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차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대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언니능석수에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심한 바닥들을 지켜라. 결국 우연성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니다.